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방과 하방을 오고 가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지난 어제였죠. 전거래일에 깊게 눌렸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마스에서 일부 인질을 석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동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FOMC 회의 결과를 코앞으로 다 담가온 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발표된 FOMC 회의 결과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오늘 시장은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 0.9%가량 오르면서 2299선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1.4%가량 밀렸지만 그것을 좀 회복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흐름입니다. 다만 2300선을 돌파하기 위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형주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대형주 1.9%가량, 1.2%가량 상승하면서 코스피 200의 탄력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0.7%가량 상승하면서 74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팔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8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방향성이 불명확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는 소폭의 순매수가 집계가 되면서 32억 원가량 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개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화제약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까지 가파르게 올라선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가격 제한폭이 풀리지 않고 12,71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먹는 항암제에 대해서 미국 FDA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발성 그리고 전이성 유방암에 사용이 되는 치료제라고 하고요. 내년에 한국과 중국, 유럽에 진행 중인 이 리포락셀의 임상 3상 시험이 종료가 된다면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그 가능성으로 인해서 오늘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부터 주류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도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는 주류 관련 기업들인데요.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이달 9일부터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가격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는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했죠. 주류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 인상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탄올, 그러니까 주정값이 10% 이상 올랐고요. 병값도 21%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 스프레드를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하이트진로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오늘 두 자릿대 상승력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용 에탄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개장 직후부터 상승력이 돋보입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2.7%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내년에 2.5배가량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DDR4 D램의 고정 가격이 지난달보다 15%가량 증가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죠.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3% 이상 감소하긴 했지만 이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넥스칩 역시나 5%,
그리고 오늘 워트 같은 경우에는 25%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원한 반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인지 앞으로의 추세 전환일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러한 투자 전략들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콜라텍,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주식콜라텍에 여러분들께 네, 재미드리기 위해 이 자리 나온 네, 주식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뭐 최근 시장 자체가 좋았다가 좋지 않다가 계속 조금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조금 온탕과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 네, 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네,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 주도 늘 그래왔듯이 우리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 든든한 투자 포인트 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노라도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노라도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스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온탕입니다. 네. 일단은 네. 시장 자체가 오늘 뭐 온탕이라기보다 네. 좀 미지근한. 뜨뜨미지근. 맞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온탕인 네. 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 자체 가 냉탕이었다가 네. 계속 조금 뭐랄까 좀 온탕으로 바뀌려고 하면 다시 또 차가워지고 이렇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요즘 같은 주식시장을 보면은 이거 뭐 주식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히려 말라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을 어떻게 보면 많은 주린이분들께 또 보여주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가지고 또, 네, 또 어떻게 보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우리 네, 일반 주린이 네.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는 안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 온탕보다도 냉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은 바로 미국 통화정책 같은 경우가 양적 완화보다도 양적 긴축 기조로 계속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 원인을 살펴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뭐 미국의 지원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원래 정상대로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지만은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버린다?
그러면은 일단 미국의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는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뭐 스위스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CS 같은 한마디로 주요 은행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연쇄 부도라든지 그 이어서 네, 수익년이 아니죠. 좀 뱅크런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조금 네,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 제롬 파월 의장이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바로 오늘이나 내일 있을 FOMC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하루는 일단 시장이 네, 온탕이라기보다는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나운서님 아시다시피 네. 시장 자체가 오르지 않더라도요. 막 크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크게 오르는 건 아닌데도 네, 시장에서도 상승 나오는 종목과 하락 나오는 종목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네, 조금 뭐 큰 모멘텀,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는 뭐 코아스라든지요, 아니면 네. 뭐 누리플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 이런 테마주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떤 테마요? 금포 테마주? 김포요? 어, 맞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네. 김포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메가 서울 테마주 같은 건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좋게 얘기하고 네. 좀 전문스럽게 얘기하면은 네. 아나운서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메가 서울 네. 네.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건데 솔직히 뭐 여러분들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네. 또 설명 풀어서 얘기하면 김포 테마주라고 해요. 아, 네. 뭐 코아스라든지 네. 뭐 그 외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시장에서도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부터 이 코아스 같은 경우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아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코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방송할 때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뭐 책상, 의자, 여러분들 또 사무용 가구들 같은 경우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뭐 이 방송 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한번 책상이나 의자 확인해 보세요. 코아스가 다 코아스 두 개 중 하나는 코아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아스 같은 경우가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는 사무용 가구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사무용 가구 만드는 회사의 공장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김포 풍무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풍무동이 굉장히 좀 서울이랑 밀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김포가 서울권으로 편입이 된다. 그래서 메가시티로 구성이 된다. 서울 자체가 그러면은 당연히 이 김포가 금포가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자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슈로 인해서 코아스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가 김포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누리플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누리플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처음인 줄라서 생소한 회사예요. 하지만 재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따라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오는 회사가 있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떤 회사예요? 위니아. 아, 네, 위니아. 네, 하한다 갔다가 요즘에 또 맞아요. 살아나더라고요. 그 회사도 네. 굉장히 롤러코스터잖아요. 맞아요. 코인처럼 움직이는데 일단은 그 위니아 같은 경우가 무슨 회생 신청을 시작했다가 그리고 위니아 뭐 대유 위니아 뭐 위니아 에이드 뭐 계열사 같은 경우가 멕시코에 있는 골프장을 판매하고 사우나를 판매하고 건물을 판매했다 해가지고 그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동전주였던 위니아가 계속 오늘까지도 상승 나오면서 1600원까지 상승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위니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누리플랜이 왜 상승 나왔는지 이거를 조금 얘기 드리기 위해서 위니아를 먼저 얘기를 드린 건데 일단 위니아처럼 이렇게 좀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누리플랜 같이 네, 좀 자산 재평가 한마디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전문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이러한 땅들이 있고 이러한 공장이 있고 내가 우리 모 회사 대표 이사님이 이러한 자전거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만의 이런 자산을 재평가해 주세요 했는데 자산 재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대비해서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누리플랜 같은 경우가 이것만 조금 매각이 되면은 네,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역시나 위니아처럼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네, 뜨뜻미지근한 이런 시장에서도 누리플랜과 금포 테마주 중에 하나인 코아스가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누리플랜과 코아스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부 정책 발표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좀 대응하기가 어렵고 나 혼자 이슈를 찾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그런데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시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또 어떠한 선물들을 주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든 다른 일본 주식을 하든 중국 주식을 하든 외국 주식, 한마디로 해외 주식 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네.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공부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거 하나는 외워야 돼요. 어떤 거요? 바로 테마주. 아... 네, 왜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이벤트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수익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발굴해가지고 또 재미를 보려면은 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손이 빨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전문가님. 너무 제가 어렵게 드렸어요, 질문을.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매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와닿는 주식 명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적어도 한마디로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도 시기를 만약에 A가 했는데 B가 놓쳤다. 그러면은 A는 수익을 봐서 재미를 보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손실을 봐서 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떻게 보면 빠른 대응 한마디로 내가 매수보다도 매도를 더 잘하려면은요 그만큼 테마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9살, 10살 때 항상 주구장창 외웠던 게 뭐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매 맞아가면서까지 외웠던 게 뭡니까? 바로 구구단이잖아요. 1단부터 9단까지 저는 계속 이거를 외웠거든요. 엄마가 심지어 이거 외우지 못했으면은 밥도 안 줬어요. 정말요? 네. 요즘 같으면은 이게 뭐 학대로 신고도 가능하다는데. 네.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저는 구구단을 그래서 맞아가면서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구구단은 제가 뭐 한 번도 뭐 진리가 없어요. 뭐 누가 바로 물어봐도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되게 빠르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 한마디로 테마주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구단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매맞아가면서 크게 외웠고 그래서 사칙연산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잘하려면 테마주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같은 경우가 찾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찾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정보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영웅 전천함이 실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린이 분들과 또 그리고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영웅 전천함의 테마주 강의 같은 경우를 제가 1부터 한 50까지 제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놨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냐면은 바로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테마주 강의 맛보기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직접 우리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과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이 카페를 오픈해가지고요. 여기서 국제유가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수소차 중입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카테고리를 아주 다양하게 나눠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제유가 테마주를 보면은 국제유가 테마주 그리고 국제유가 테마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심화됐을 때 상승 나올 수 있는 원유 관련 업계들의 회사들을 좀 정리를 했고 이게 왜 원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공유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찾아가면서 제한된 정보가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영웅 전천함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테마주만 여러분들께 모아서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테마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서 역할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매 주말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비서고요. 네. 네, 좀 재밌게 얘기하면 노비예요. 노비요? 네. 매 주말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에 사무실 출근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조금 희망을 보고 싶어가지고 요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말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간의 증시 일정 그리고 한 주간의 증시 일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또 국내 시장에서 뭐 네, 어떤 뭐 오르비텍이 뭐 전환 사채 물량이 상장한다 또는 뭐 한전 KPX가 BW 물량이 상장한다 한마디로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공유해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대기업 사장분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비서가 알아서 먼저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사장님 이번 주 스케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브리핑을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처럼 여기 하단 QR코드 통해서 우리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폰의 시리 대신에 여러분들의 주식비서 역할도 해드리니까요. 이렇게 주말 브리핑 통해서 주식비서 역할 해드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투자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해가지고요. 영웅 전차남이 정리한 테마주 교육과 그리고 영웅 전차남을 여러분들의 주식게임비서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란동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를 꼼꼼하게 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혼자서 답답한 마음 안고 계시는 것보다는 노란동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동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도 종목에 대한 고민을 꼼꼼하게 하신 다음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실 때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헌팅 종목이었는데요. 머큐리가 2.4% 상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이 머큐리가 저는 사실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네. 이 머큐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물론 상승은 나왔어요. 네. 제가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상승 나와서 물론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머큐리 같은 경우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수요일에 방송했죠. 그리고 목요일에 장중에 한 갑자기 7% 하락했어요. 낙폭을 키우고 나서 금요일에 갑자기 10% 상승 나오면서 이게 2.4% 상승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2.4% 상승 나온 거면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 생각하지만은 네. 사실 제가 방송을 원데이 투데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2.4% 상승 나온 거면은 이거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나 네. 할 정도로 조금 부끄럽지만은 이럴 것 같았으면은 차라리 국제유가 테마주를 공략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랬으면은 바로 그냥 또 네. 어깨 으쓱해가지고 와서 또 자랑을 했을 텐데 네. 그래도 이 머큐리가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2.4% 상승 나오면서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과 함께한 시청자분들한테 그래도 손실은 안 들었다. 손해는 안 들었다. 일단 여기에 만족을 하고 일단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머큐리 같은 경우가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머큐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는 내가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 머큐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가님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이 머큐리에 대한 추가 코멘트 한 줄로 딱 드린다고 하면은요. 네. 그때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G 관련한 회사들 중에서는 품절주에 속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언어 리스크도 없는 회사이고요. 게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옴시티 네, 계속 진행 중이죠. 한마디로 네옴시티든 이 전쟁에 대한 재건을 위해서는 5G 통신기술, 통신 5G가 아니라도 통신기술 보고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 머큐리를 비롯한 이 통신회사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조금 추가 공략을 통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를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좋은 회사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투자했을 때는 결코 여러분들께 실망 안 드리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헌팅 종목은 머큐리였습니다.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2.4%의 상승력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헌팅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란동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동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샵 3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2번으로 영웅 전차남 5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방송 시간 외에도 전산암 전문가와 다양한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영웅 전산암 전문가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는 어떠한 섹터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는 AI입니다. 네, 오늘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는 인공지능 AI 관련 섹터입니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두산 로보틱스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로봇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다시금 좀 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제 또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는 걸까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AI 섹터 자체가 네. 굉장히 크게 눌림목 이슈가 굉장히 아주 깊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아, AI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로봇을 해야 될까? 네. 아니면 아까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박도 테마로 그냥 뭐 국제유가나 방산으로 가버릴까? 네,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고민을 한 끝에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기쁨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의 가이드를 정확히 어떤 올바른 가이드를 좀 제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눌림목이지만 그래도 AI 섹터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의 스테이지로 좀 AI를 좀 선정하게 됐고요. 네. 제가 AI를 하겠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고 또 이게 또 오늘 자료를 만들 때 네. AI 이렇게 좀 영어로 알파벳 AI 적어 놓으니까는 네. 우리 와이프가 이거를 보고 네. I라고 읽더라고. 아, 그 정도. 아, 네. 네. 이게 좀 생소하니까는 네. 아니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고 잠깐 이 힘들었던 네. 부분에 좀 피식하는 모습도 보고 네. 피식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AI 테마를 준비했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오늘 스테이지에 놓기 전에 스테이지 AI 테마를 가지고 오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테마를 한번 해볼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네. 일단은 당신이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오.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가 노래방을 가더라도 흔히 이렇게 비슷한 것처럼 노래방 번호 같네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노래 중에 발라드 좋아하세요? 댄스 좋아하십니까? 아, 전 랩 좋아합니다. 랩이요? 네. 의외시네요. 네? 아, 의외입니까? 아, 네. 저는 랩을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숨이 차서. 아. 네, 그럼 정지 테마, 네. 아, 그럼 주식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좋아하세요? 아, 저 주식이요. 조금 점점 제 투자적인 성향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 엄청 초단타도 좀 쳐보고. 아. 네.
그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이러면서 저점 매수로 아예 좀 모아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또 초단타를 좋아해가지고 네. 저도 수명이 한 3년을 줄었거든요. 담배를 안 폈는데도. 네, 머리카락 계속 빠지더라고요. 저는 흰머리가 네. 계속 나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나운서님이 또 좋아하시는 뭐 급등 테마 그리고 네. 다른 사람은 정치 테마 또 네. 다른 분은 또 제약 바이오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원래는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해놓은 테마 같은 경우가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애정하는 테마들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그냥 선정을 해볼까 하는데 만약에 네, 아나운서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테마가 있다고 하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네. 스테이지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 할까요? 아 오늘요? 저는 네. 반도체요. AI로 가겠습니다. 네. 왜 물어보신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정남이었어요. 네. 네. 오늘 AI 인공지능 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이 애정하는 반도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AI 섹터 같은 경우를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 이 AI 섹터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아주 낙폭을 크게 키운 테마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이데일리 주식콜라텍 방송을 처음 나올 때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었던 섹터 같은 경우가 AI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수익을 드렸었던 종목이 또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오브젠이랑 같은 경우가 주가가 4만 원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4만 원이었고 4만 3천 원까지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정리하자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가 보면은 2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한마디로 오브젠의 주가 움직임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약 두 달 사이 동안에 AI 섹터가 그렇게 단기간에 낙폭을 크게 키운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께서 네, 공략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네, 조금 뭐 실망보다도 조금 기쁨이나 희망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AI예요. 이게 딱 보시면 아시다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아요? 저 너무 예쁘시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아나운서님인 줄 알았어요. 네. 아나운서님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옷을 한번 입으신 맞아요.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우리 고은별 아나운서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요? 네, 이거는 그냥 AI 휴먼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네, 이런 조금 헌팅 종목에서 만들고 있는 한마디로 버추얼 휴먼, AI 휴먼이에요. 근데 이 AI 휴먼 같은 경우가 직접 이렇게 좀 호텔 로비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렇게 화면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사람이 이거 사람 아니었어요 이렇게 구분 못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람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생성형 AI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이거에 따라가지고 실제로 매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좀 도모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생성형 AI 시장, AI 섹터 같은 경우가 이제는 왜 더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지, 한마디로 눌림목을 이겨내고 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바이 포인트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생성형 AI로 돈을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성형 AI 산업에 어떻게 보면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시대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 수혜 테마예요.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회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뭐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네,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네, 이 정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이만큼 투자할 건데 조금 잘 뭐 밀어주십시오, 잘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러 간 건데 여기서 이 AI 시장에서만 하더라도 AI 산업에만 하더라도 4조 가까이를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선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크게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 시장에서만 4조 가까이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젠의 주가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 달 사이에 거의 50% 60% 낙폭을 키웠는데 그것만큼이나 일단은 AI 시장이 크게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을 하시면은
최소한 안정적인 섹터다 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로 돈을 버는 시대. 제가 뉴스를 통해서 직접 아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이 내년 2024년 1월 달에 갤럭시 S24에요. 생성형 AI를 처음으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갤럭시 한마디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삼성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남녀노소 다 갤럭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이폰보다도. 근데 2024년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의 생성형 AI를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적용을 한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성형 AI에 삼성전자가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좀 눈치 있으신 분들은 네 바로 이걸 또 캐치해야 됩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어떤 걸 캐치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캐치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찜한 생성형 AI 기업. 아, 네, 삼성전자가 네. 로봇을 관심 있다고 했을 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주가 3만 원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네. 16만 원, 17만 원까지 상승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삼성전자가 내년에 갤럭시 S24에 생성형 AI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생성형 AI 기술에 있어서는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성형 AI 기술을 가진 상장사와 어떻게 보면 MOU를 맺거나 지분을 또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회사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생성형 AI를 S24에 적용한다고 했으니까는 당연히 네, 여러분들이 조금 삼성전자가 뛰어든 시장이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KT가 초거대 AI라고 해가지고 브랜드인 믿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B2B 시장, 광고 시장에 정조준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KT도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유명하죠.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네, 조금 네. ChatGPT 서비스를 직접 개발을 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B2B 사업에 진출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하이퍼클로버 X탑재인 기업용 AI를 출격시켰다라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네이버까지도 AI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AI 수요 급증에 따라 가지고 AI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확대가 되면은 이거에 꼭 필요한 반도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HBM 2.5 패키지 증설. 한마디로 이 HB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도, 네, 그리고 KT도, 그리고 네이버도 앞으로는 생성형 AI 시장 같은 경우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돈을 투자를 하고 육성을 시키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을 AI 섹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포인트가 정부 정책 수혜 테마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생성형 AI 시장 자체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면은 기술력 있는 기업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추가적으로 규제에 대해서 철폐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가 생성형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플전 구축에 4.4조를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또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것만 보세요. 골드만삭스가 얼마나 유명한 증권사입니까? 근데 이 골드만삭스가 생성형 AI가 향후 10년간 주요국 GDP를 끌어올릴 거다. 한마디로 생성형 AI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나라의 GDP 같은 경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도 철폐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만 철폐한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AI 섹터, 네, 헌팅 종목을 비롯해서 수많은 네, 한마디로 조금 생성형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 크게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눌림목 이슈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던 테마들을 보면은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바로 언급이 가능한 것처럼 네, 소 럼프스킨 관련 종목이라든지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폐렴 관련. 맞아요. 종목. 폐렴 관련이라든지 네. 국제유가라든지 그런 거 상승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보면 파묻혀가지고 AI 테마 같은 경우는 현재 눌림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단기 가열되어 있는 국제유가나 방산이나 폐렴이나
소피부병이 럼프스킨이나 뭐 폐렴 관련주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한마디로 시장이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조금은 그래도 시장을 방어하면서 크게 눌림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도 지키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오늘의 스테이지로 AI 섹터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AI 섹터가 지금 참 네, 어떻게 보면 기술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참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카카오 이슈로 인해서 기술주가 참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카카오를 공략하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카카오보다 앞으로 제2의 카카오 또는 네, 제2의 카카오처럼 더 크게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네, 회사 AI 섹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섹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AI 섹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 납득이 가실까요? 전문가님께서 투자 포인트를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조금 더 정리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방송 시간 외에 장중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은요 방송 중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요.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헌팅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시장에서 네. 네, 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네 계좌만 뜨거우면 되죠. 그럼요. 네. 네. 네 계좌라기보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계좌만 뜨거우시면 되죠. 네, 제가 좀 이기적이었네요. 네. 네. 진심이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럼요, 순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중에서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오브젠에서부터 마음 AI, 데이터 솔루션, 뭐 KTCS 한마디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상승 나왔었던 AI 섹터들의 종목들을 대표적인 AI 종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건데 오늘 이 중에서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맞춰보실 수 있게 제가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 혹시 이 종목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 여러분들이 계시는 채팅방 노란톡방에다가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맞추시면은 소정의 아주 작은 선물, 기프트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종목, 헌팅 종목의 공략 포인트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S와 오픈 AI, 한마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주목한 헌팅 종목이에요. 한마디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네, 조금 미국이나 외국에 조금 글로벌에 조금, 글로벌 조금 유명한 조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주목한 회사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성형 AI의 진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자체적인 브랜드인 워브 같은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워브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추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들으면은 아, 이 종목 지금 당장 공략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다녀간 헌팅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오픈 AI,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찜하고 있는 회사, 이 회사 지분 한번 투자해볼까 생각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님이세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가 올해 8월 달에 대한민국에 방한을 했을 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에 기술 담당자 같은 경우를 직접 미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 같은 경우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의 기술 담당자와 미팅했다라는 이슈로 인해가지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이 약 두 달 전에 주가가 상한가까지도 상승이 나왔었어요. 한마디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술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대감에. 그리고 여기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MS와의 협상이 잘 진척된다면 이거 제가 못 가렸네. 패스예요. 들킬 뻔했어요. 네. 아, 들킬 뻔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네. 그냥 가감하게 유튜브를 패스였어요. 통해 저희가 또 동시 송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돌려보기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네. 네,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를 조금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계시는 채팅방에다 적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몇 분이 지금 노란톡에 네네. 종목을 올리고 계세요. 그래요? 네. 네.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종목을 지금 세 분이서 올려주셨거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일단은 네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면은 네. 영웅전차남이 헌팅 종목이 개발한 네 한마디로 버추얼 휴먼, AI 휴먼이에요. 네, 이거 같은 경우가 사실 이렇게 호텔 로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컨시어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분을 좀 나온 건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 부분 말고도요, 뭐 튜터라든지요, 아나운서라든지요, 뭐 전문가라든지요, 뭐 의사라든지요 이렇게 조금 AI 휴먼 같은 경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과거에 2021년에서 2022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대선 후보 시절이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었을 때도 그 정치인들, 대권주자들의 AI 휴먼까지도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 한번 PR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 버추얼 휴먼 기술에 있어가지고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의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요 이슈가 조금 확대가 되고 조금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요. 저는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더 크게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도 그렇고요. 또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한번 전 세계의 시장을 한번 휩쓸었었던 챗GPT의 한마디로 네,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네. 이 회사의 미팅, 이 회사의 기술 담당자와 미팅한 경우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생성형 AI 진압. 이 회사가 자체적인 브랜드로 워브를 내놨습니다. 이 워브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완전 자율주행과 범용 로봇 제어를 위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차량이나 로봇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이해해서 상황을 분석하고요. 그에 따라서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차든 로봇이든 명령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이 워브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통해서 언어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명령을 자율주행차나 로봇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차를 대표하는 회사는 누굽니까? 테슬라. 로봇을 대표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두산 로보틱스. 그러면은 당연히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 같은 경우가 테슬라랑 두산 로보틱스와의 MOU의 관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업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대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40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어제 런칭한 이 워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이 회사의 매출도 더욱더 증가할 거고 주가 역시도 매출의 증가에 따라서 더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다녀간 기업이에요. 삼성전자가 S24를 생성형 AI 탑재하겠다고 했죠.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 회사에 조금만 투자한다는 이슈가 부각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여러분들 뭐 네, 상상 속에 맡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아유 또 못 가렸네. 가려야겠다. 네. 그래서 네. 공략 포인트 말씀드리면은요. 그냥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으시면은 하단의 안내 멘트 따라서요. QR코드 통해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공략 포인트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찜한 회사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성형 AI의 진화 그리고 이 회사만의 자체적인 브랜드 워브가 출시가 돼가지고 이 회사의 앞으로 한마디로 매출과 주가를 끌어올릴 브랜드가 어제 런칭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다녀간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관심 가지고 있는 헌팅 종목인데 여러분들도 꼭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삼성 네이버 KT, MS 오픈 AI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드리면은 이 회사 오늘도 장중에 3%나 상승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종가로 그냥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2,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000원? 28,000원이 아니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비해가지고요. 네, 한 주가가 6, 7% 정도, 네, 조금 더 낮게 볼 수 있는 22,000원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네, 좀 보시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헌팅 종목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는데 종가로 매수해 보고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나는 이 종목 도저히 모르겠다 혹은 아, 이 종목인 것 같은데 맞을까라는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소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방송 중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 마감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방송 시간을 통해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QR코드 스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 영웅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또 한 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식골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첫 거래일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마지막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